네, 28목이십니다.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시라고 했어. 그때 fx가 f-2 값과 f1의 값, f3의 값이 같다고 했을 때,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, fx는 0에 한 근이 x는 2라고 했습니다. 해가 2니까 이것은 fx는 x-2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. 3차식이니까, 오케이?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그때 나머지 두 분은, 이놈의 두 분은 알파, 베타라고 하면, 이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. 근과 계수죠, 우리 친구? 그래. 그래서 곱셈곱셈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식을 이용해서 이 2차 식의 어차피 계수는 1이니까 이 2차 식의 근과 계수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구해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. 같이 해볼게요. 그러면 보겠습니다. F-2 F1 F3 이 서로 같다고 했어. 그 같은 값을 모르니까 임의의 문자 뭐 K라고 할까 우리 친구 K? 그럼 방정식이니까 항상 는 0꼴로 고치라고 했지. 그럼 F-2 이항하면 마이너스 K는 0 뭐 F1 마이너스 K는 0 F3 마이너스 K는 0 방정식이니까 는 0꼴로 고치라고 했잖아. 그러면 이놈의 식에서는 해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. 이놈의 식에서는 해가 1이라는 거지. 이놈의 식에서는 해가 3이라는 거지. 바로 fx니까 fx-k로 하면 x가 마이너스 2죠.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고 이 식에서 또 x가 1 그럼 x-1을 가지고 있고 3 x-3을 가지고 있는 거지. 그래서 는 0이 되는 거잖아.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x에다 1 넣으면 0 x에 3 넣으면 0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러면 fx식이 중요하니까 fx는 이쁘게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죠.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고차 계수 1이니까 3차시 최고차 계수 2이니까 생략한 거야. 됐습니까? 그럼 이 k값 구해야 되겠네. K값 구하기에서 X에다 뭘 집어넣어? 2를 집어넣는 거지. 그럼 2를 F2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? 2를 집어넣으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럼 2를 넣으면 4 2를 주면 1 2를 주면 마이너스 1 그렇죠? 플러스 K는 0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? 플러스 K 맞나 우리 친구? 1을 집어넣으면 4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맞네?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0이니까 K는 4라는 게 나오네. 우선 K가 4 나옵니다. 맞게 풀었나 우리 친구? 나왔네. 그럼 우리 fx를 다시 잡으면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4잖아. 그때 한 근의 x는 2라고 했었네. 그럼 x-2가 있고 이렇게 2차식이 되는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그 2차식을 구하면 되겠네. 그럼 이걸 또 정리해볼까? 정리하면 x제곱 이 둘이 먼저 합시다.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사 꼼꼼하게 됐나 우리 친구? 그러면 x3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오케이 플러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됐습니까? 네,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5x 2, 3은 6 하다니까 10이 되겠네. 그러면 우리는 3차가 중에 조립제법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렇죠 우리 친구? 그럼 조립제법 하면 1 마 2 마 5 그 다음에 10이지. 그때 2를 집어넣으면 1 이하면 0 0, 마 5, 마 10이니까 0이 되네. 그래서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죠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됐나요? 그러면 이게 2차식이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한 근은 2고, 한 근은 2고, 나머지 두 근의 알파,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? 1차의 개수 없죠? 0이고, 두 근의 곱은 상수와
마이너스 5가 되네. 그래서 두 분의 합은 0이고 0 제곱이죠. 2 곱하기 두 분의 곱은 얼마야? 마이너스 5. 마이너스 5니까 답은 플러스 10이 되겠네. 됐습니까 우리 친구? 먼저 포인트는 뭐냐고 친구? 이 식을 꾸밀 줄 알아야 되는 친구. 그게 안 그래. 이게 포인트였어. 나머지는 산수죠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됐나요? 예.